최근 들어 지진과 관련된 위험이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요즘 상황 속에서 지진 시 행동 요령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테이블 등이 주변에 없는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지진이 진정된 후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문이 삐뚤어져 갇힐 위험이 있으니 열어둡니다. 실외에 있을 때는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공터가 있는 경우 멈출 때까지 대기합니다. 가까운 곳에 공터가 없다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은 피하고 담이나 대문 기둥은 오히려 붕괴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진의 피해를 부추기는 건 혼란의 발생입니다. 관계 직원이나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행동하고 지하 상가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니 정전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비상등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부상자들을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길러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대피는 침착하게 하고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먼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한 후 주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피난하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 가족 등을 먼저 구하는 등 재난 시에는 서로 돕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